근데 이게 달라져도 결국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이 글쎄, 아직까지는 유목이어서 저는 지금 그런 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좀 달라도 큰 문제가. 근데 느낌상 변경할 때는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. 이건 트렌드가 아니다는 거예요. 이게 생력화를 하고 있지만. 근데 이걸 말입니다. 이만 약하다, 약했다면은 나무를 약하면요. 약간 사리떼기 심으면은 좀 더 유리하게 되지 않았을까. 촉이 다르면은. 촉이 다르면은.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. 워낙 잘 돼 있어. 아니, 해보지 않았어. 내가 또 생각되지 못하잖아. 조금 울산. 이제 이쪽에 힘을 좀 살려준다는 거는 높은데, 이제 약한 꽃론, 이제 사과 닦는 작정이 굉장히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. 미리에 힘을 살리지 않게, 이건 약하다. 변경할 게 별로 없으면 뭐 이게 같은 라인의 두 개입니다. 이게 좋다면은 둘 중에 이게 좋아서 이게 반면이 좋고, 그리고 이제 약한 세력이 약한 나무는 가위질을 조금 사다 써야겠는 따고 난 뒤에 삭정이나 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면은 세력을 좀 가위질을 변경이 될 것 같고. 이쪽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건 뭐. 네. 다음 이겁니다. 자, 여기는 이쪽은 어쨌든 열매를 많이 붙여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다르게 이런 거를 좀 쓸데없는 가위질을 좀 생략한다는 겁니다. 양분 손실을 유발시키니 그렇게 봅니다.
일단 뭐 별난 동남 경기도 맞다고 지금 코트 아닌가. 여기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이게 낙엽이 다 뭐 정밀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. 그게 약전쟁이 아닌가. 아, 보고 빠졌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요게 비율이 가는 면은 그냥 두겠는데 여기 이제 굵습니다. 그죠? 꽃이 없으니까 더 굵다고 봐야 됩니다. 조금 대상이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는 비율이 가늘기 때문에 절단해서 새로운 꽃는 발생을 유도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나무 전쟁을 하면 이제 요렇게 한다고 일단 원래 많이 달아서 주잔춘는 게 목표라는 거. 이게 전쟁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좀 차이 좀 하고 이게 지금 꽃으로 짓는 일인가요? 이게 여기 간다면은 여기 간다면은 이게 이제 나무의 중심이 너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?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 2차 성장했는 연차점이라고 보는데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꽃이잖아요. 그죠? 너무 이 나무가 너무 옹졸해진다. 어쨌든 밑이 좀 더 커야 됩니다. 그 강하 이 이제 이 축이 강하다고 보고 이 극단적인 약전쟁이다 이 말씀이죠. 네. 다음입니다. 이런 나무는 뭐 아주 정상입니다. 엉긴 꽃이 아닙니다. 저는 뭐 이런 가지에 이렇게 가위질을 해줍니다. 세 가지 발생을 유도한다는 거예요. 좋은 것만 남깁니다. 내려오면서 마찬가지 여보세요 봅니다. 이게 너무 굵어요. 조금 대사입니다. 여기 나와서는 너무 멀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동상이 너무 멀어요. 여기도 요거 한 개 정도 자, 이것도 강해서 꽃이 아니었어요. 이건 2차 생장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정이 그렇게 자, 이렇게 두 개가 뭐 괜찮습니다. 큰 문제도 없고 괜찮으니까 요건 좀 받으면 괜찮다고. 그거는 여기다 달아도 되는 거예요. 여기 다니는 기둥에 맞힌다. 맞혀서 맞춰놔. 자, 요런 경우는 요 채취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해서 이제 두 꽃을 두 개 못 붙입니다. 완전히 따기보다는 이 가지는 이제 연장기를 하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연장기가 됩니다. 지금 이 가지가 어떻게 보입니까? 일렬로 꺾어 와도 되겠는데. 근데 완전 솎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솎아내면 네. 너무 들리지 네. 않을까? 후회가 네. 세지죠. 여기까지 봅시다. 여기까지. 그럼 뭐 있죠. 굉장히 할 게 없습니다. 전지가 할 게 없어요. 전임씨도 하겠지? 뭐 자른지 모르겠어요. 네? 잘라도 돼. 주인마 아니라 주인마. 너무 떨릴 것 같아. 다른 밭은 뭐 자르지? 그래요. 두 개면은 여기 안 넣었나? 이거 줄게. 이게 안 넣었어. 정말. 두 개가 많은데 뭐 이거는 나중에 보자. 왜? 원래 전쟁은 뭐 이런 이거 이상 있겠습니까? 나무야. 축이 두 개니까. 그러니까 한 가지야. 전쟁은 저는 뭐 글쎄. 전쟁은 이런 거 아닙니까?
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게 전지다. 그렇게 보면 똑같은 사과나무다 이거죠. 그 상황에서, 그 상태에서 얼마나 계속 열매가 잘 달리는 나무로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.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똑같습니다. 근데 계심령, 뭐 넓적한 계심령 나무나 이 나무나 원리를 이해하면 똑같다 이 말이죠.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시나로 골드에 이런 거 말이야.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꽃, 막 노란 꽃이거든. 사과 좋아요 그거. 이렇게 들어 있는. 처진다. 저런 게 조금 후지하고는 좀 다르다. 예. 예. 변질이 안 나와요. 예. 이것도 맨 나무 해볼까요? 예. 분명 시나노 골드입니다. 이 골드입니다. 예, 골드. 문 잘 안 나오죠? 잘 안 나오죠. 근데 이거 이제 골드의 특징은 이제 배꼽이 하늘 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열과생입니다. 배꼽이 하늘 보도록 해서. 그리고 이제 홍로처럼 액화가 결국은 낫지요. 결국은 다 피더라고요. 이거 꽃이요. 꽃은 꽃이. 너무 강해서 안 됩니다. 그죠? 그 벚꽃 한 개 본다고 이건 안 맞다는 거죠. 여기서 까가지고. 꽃이 이러면 많아지는 거 아니가? 이건 낮았어. 네. 예, 요 정도면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건 낮았나? 예, 너무 낮다고 봅니다. 그렇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쉬모노이 되더라고요. 쉬모노이. 특별한 그런 게, 그 이제 동해만 아니고면은 뭐 스스로 잘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동해가 그만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개 더 줄 수 있어요. 끝은 아니에요. 끝은 다 꽃입니다. 류씨가 무슨 끝에 사갈랍니다. 저분의 영상 많이 올리셔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아. 제가 올리는 건 하나도 없고요. 이거는 뭐 약하다고 봅니다. 밑에 이 꽃을 쓰고 뭐 이렇게 연장.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. 저 이 작년에 심은 나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그렇지. 예, 시나노 골드.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여기 더 참하네요, 여기요. 저거보다. 뭐 잘 떴습니다.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 지주를 안 했거든요.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저 개별 지주를 하니까 나무 수고가 워낙 이렇게 잘 빠져 올라가가지고 개별 지주가 없으면은 좀 이제 바람이 흔들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절간이 좀 짧아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고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별 지주를 없앴는데 없어도 잘 크더라고요 이게. 근데 이제 이 보시면은 지주에 묶여있는 나무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작년, 이게 3년 차인데, 여기 이제 3년 전에는 요거는 큰일과 2년에 흑년을 심었고, 요거는 이제 묘목이 없어가지고, 1년 새. 태아가 큰일 발거를
여섯 번 나무, 대번 15,000원이 막 이거는 이제 7,000원, 8,000원 정도 심어. 8,000원짜리. 근데 다, 고래 심었더니 차이가 뭐냐면은, 대번은 2년 차에 25개 땄어요. 요거는 2년 차에 13개, 15개. 2년 차 생산 중에 또 일단, 뭐, 나뭇가지 상이 나와버리는 거.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꽃놀이 더 좋은데. 딱 적당하게 딱 멈춰가지고. 뭐 전쟁도 할 것도 없네, 이거는. 흔들리면 하기는 키는 적게 크죠. 네. 그래서 그걸. 똑똑 적게. 근데 이제 큰 바람을 맞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, 뭐 결국은 저는 요 고리로 이렇게 걸 계획입니다, 요걸로. 이거는 믿을 수는 없고. 네, 손이 자랄 때 이제 일회용 거고요. 결국은 이걸 아야 됩니다. 네. 여기 되게 참하네. 내년에 생산이 엄청나겠네. 아. 예, 네, 그. 이것도 한 나무에 내년에 한 20개 답니까? 꼭 보이소, 시야를 보이소. 20개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? 이건 에카도 다르대. 에카도? 예. 그럼 뭐, 나중에 읽는 거는 같이 읽어요. 같이는 안 읽을 건데. 요거는, 요거는 포도, 결국 포도나무 먹는 건데. 그 가격이 한 게 뭐 10몇은 고래 가격이 그러 싸네.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는 양말 끈 정도보다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좀 편리 안 되고 결국은 나무를 묶는 거는 이거라 해야 됩니다. 고래 하나 얼마짜리요? 요거는 100은 사다가 살짝 올랐는다. 아 이거 나무 어느 게 커도 괜찮네 그지? 예? 예예 저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상처난다고 뭐 여기에 뭐 야고수를 뿌우고 하던데 필요 없고 그냥 안 하도 괜찮아요. 그 이름이 뭡니까? 사과. 사도 많아가지고 요즘 사과 많이 나오고. 그치네. 안 자르고 준 거 보다. 아, 그렇죠. 안 자르고 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름에 자르지 말라고 했죠. 여름에 자르면은 그거 잘라보면은, 이거 잘라보면은, 이런 게 튈 수 있다. 움직이죠, 꽃눈이. 이걸 이제, 해소용을 놔두고. 견제지로 놔두고. 그래, 이제 마찬가지로, 이걸 뒀다가, 추석, 아까 9월 20일 됐잖아. 그때 이후에 잘라면 그런 게 난다. 학예 전쟁을 함부로 해버리면 밀식은요, 부산은 전부 뺀질이 나옵니다. 함부로 건들면 안 돼. 동해만 있고. 그래. 일찍 뭐 6월 7월 달에 했더만 별로 할 전쟁할 게 별로 할 게 없네. 이건 사모님 해도 되겠는데 이거 봤어. 좀 뭐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낮은 것 같고 이거 끝을 안 막을라요 저거를. 이런 그대로 옛날에 놔둘까? 찾아들고. 아, 이건 너무 낮지 않을까요? 아, 이거 나가야 되고. 너무 낮죠. 예, 그건 나가야 되고. 돈 나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될까요? 예, 예. 저런 연장지는 사과를 달 건 아니잖아. 그거 안 나죠.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. 예, 들어와야 돼. 예. 막아필. 이쪽에 약은 이 번개 이렇게 하십니까? 네. 우리 그게 제시거리 집이 얼마입니까? 사위 2m보다 이게 약 들어갈까? 훨씬 잘 들어가. 은근히 많이 들어가. 나무가 크지만 될 수 있어.